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 전날에 국제 면허증이 만료된 일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 서류가 필요해요. 이번 영상은 대사관 공증을 포함해서 호주 면허증 발급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사관 방문에 앞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겠죠? 네이버에 영사민원 24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재외국민 민원 포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외공간 방문 예약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로그인 화면에서는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브리즈번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외공간 선택에서 자동으로 브리즈번 출장소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 업무 선택에서는 공증 브리즈번 출장소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화면에서는요, 예약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예약 가능한 시간도 함께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셔서 파란색 방문 예약 신청을 누르시면 예약 완료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찾는 방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리즈번 시티에 나와보시면 오다 가다 보셨던 요 시청 건물 아시죠? 이 건물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킹 조지 스퀘어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걸어서 내려오시면 왼쪽에 오피스 워크 문구점이 보이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시기 전에 직접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옆에 공용 컴퓨터로도 작성 후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제 전에 작성하셨던 분이 양식을 다 쓰시고 실수로 저장을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요새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컴퓨터로 작성하시고 출력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증 비용은 5불 20이고 이건 꼭 현금만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준비해서 가주세요. 드디어 오늘 공증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호주 면허로 이제 바꾸러 왔습니다. 호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따로 정리해서 적어둘게요. 저는 평일 오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기시간 30분, 업무시간 20분 정도에서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면허증 리뉴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요. 어차피 면허증은 계속 써야 하는 거여서 저는 5년짜리로 했습니다. 드디어 호주 운전면허 발급을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영사관 공증부터 면허 발급까지 영상에 담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